왓처 너무 약하네요. 왓처 접습니다. 와 너무 약. 휴, 안 끝났는데. 안 끝났네요, 라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맹공 광풍. 뭐야, 핸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 진짜 너무하네. 타격 하나라도 잡히면 잡는 건데. 외세. 분화. 뭐야 저건? 에프비아이 오픈업. 데프콘 사이버펑크네. 대단원 쾅쾅쾅. FBI 쾅쾅쾅 오픈업. 잠깐만, 체렘린이야. 뒤질 뻔. 전지. 유통했던 수면제에서 마약 성분 발견돼 충격. 여기까지인가 봐요. 안녕. 왓처 인생 최대 위기.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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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전지 먹은 게 욕심이긴 해요. 아슬더스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지. 됐다. 전지 간다. 아니, 미친 겜. 겜도 아님. 그래, 내가 돌리로 똥 만들어 놓고 누구 탓을 하겠어? 다 내 업본데. 분화 킬가 안 나오나? 9, 18, 27.
천신? 두유노 천신? 두노천? 배신? 어떻게 이런 덱을 짰지? 이건 진짜 죽으려고 작성을 했다. 정신이 나갔어. 코스트만 더럽게 많고 다른 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전지 타격. 라그 킬각 나오지. 50댐이니까. 자, 이제 스네코 라그나로크 나왔으면 좋겠다. 헌신? 헌신. 헌신. 핵망치. 판도라. 판도라 한번 가자. 님들 블라인드 판도라 한번 가자. 투표를 먼저 끝내고 판도라를 집사. 배팅 끝나고 판도라 집사. 블라인드 판도라. 쫄리면 투표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다른 사람이랑 조건이 같잖아. 조건이 같으면 포인트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판도라 가자. 신조차 모독하는 최강의 와처. 모독 최적화 45딜 27딜 45 27 27 54, 45. 개각 맞죠? 보복. 불법 수면제 팔던 30대 XXC 최근 불법 사설 도박장까지 열어 충격. 합법이야. 트위치어가 받았어. 이거 딜카드 너무 없어서 괜히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넣어야지.
뭘 가져와야 되지? 뭘 두고 왔어야 돼? 헌신? 개인기? 개인기는 돈이 없는데. 외세 두 번 쓰고. 아닌데, 분화 써야 되는데. 신성모독이요. 천신도 만들 것 같은데. 그냥 전지를 안 쓰는 게 답일 것 같다. 유일한 공격 카드여야만의 평가. 읽어볼까? 교본. 나 저에서 교본이 제일 마음에 들던데. 약간 공짜로 이득 보는 느낌. 물론 다른 것도 공짜로 이득 보지만. 뽕맛은 네크로노미콘. 전투에서 드로우를 안 먹는다는. 그런 거죠. 하지만 승률은 게임 길어짐의 고소지 제드키. 게임 길어짐의 고소가 게임 길어져서 그렇지 엄청 좋죠. 킬각 맞지? 갬길고. 근데 한국인은 답답해서 안 쓰는 예지덱 승률 괜찮은. 예지덱이라는 거 자체가 없잖아요. 있나? 예지로 딜되는 카드가 있어요. 예지되기 아닐까? 횡행. 전에 횡행으로 몇 번 하긴 했었는데. 다음 턴 강림이다. 근데 이번 턴 잡았어. 보통 강림이래. 다음 턴 강림인데 이번 턴에 죽임. 거지 같은 거만 나왔네. 아 잠깐만, 킬각 놓친 건가? 아니지, 딜 약해서 킬각 안 나오잖아. 포션 빨면은, 포션 빨았어도 안 나왔을 것 같. 포션 빨았으면 나왔겠다. 아닌가, 안 나왔으나. 아, 안 나온 걸로 합시다. 아무튼 안 나온 걸로 합의되었습니다.
오 에임 미라손 광풍 하나면 됐고 미라손 잘 나왔다. 돌려차기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한 장 강화? 두 장 변화? 때린다? 모독 두 장일 필요 없으니까 변화를 하자. 아니 증강자는 무료로 변화해주는데 이 집 서비스가 엉망이네. 모독 변화랑 한 장은 그냥 모독 두 장 다 변화할까? 모독 필요 없잖아. 신한테 사과했습니다. 잠깐만 요래조래하면 킬각 아닐까? 킬각 나올만한 딜카드가 없네. 개인기면 킬각 나올수도. 분화 쓰고 썼으면 되겠는데. 부복 넣는 거는 찬성인데 아 이게 드루 잡히면 지금 이 부복 떡상인데 드루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지. 내가 드루가 잡힐 때까지 버틸 수 있나 없나. 전지 헌신 하려 그랬는데 대단원 얘가 대단원 되긴 되는데 진짜 미친데기네.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 나갔어. 112 썸네일 각이다 이거. 라그나로크 회피도약. 회피도약이 제일 낫겠지. 블라인드 성공. 회피도약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드루가 급해가지고 저열. 블리트 잡았고 상자 열고 상점 봐야 되는데 그런 길은 없네. 저주 들고 심장 가겠네.
아니 액트 4. 이거 좀 서슴심하겠네. 그냥 개인기로 두 마리 잡을 거야. 근데 빗나갈 수도 있었잖아.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돌려차기랑 맹공 집어가지고, 그리고 정신수양이랑, 아니 부복만 나오지 말고 드루를 두어야 될 거 아니야. 부복 두 장이면 진짜 충분한. 한 턴에 두 번 강림도 가능. 부부복복. 이렇게만 잘 떠주면 센데. 돌차 나왔다. 부복은 그만 좀 나오고. 신속 포션이 힘 포션보다 나은가? 부복 눈치 없는 색. 상점 주인도 눈치 없네. 넌 신운. 수집이 제일 필요 없겠죠. 천신 쓸 거니까. 천신을 못 쓰면 어떡하지? 모름. 내 알바 아님. 아, 쓱. 에서 회피도 약까지 쓰자. 그리고 안 되면은 안되면 연막 쓸라 그랬는데. 됐네. 단식. 이거 시나리오 쓰면은 전지전지 천신천신 단식단식인데 지금 헌신으로 커버 될 것 같으니까 놓지 말자. 지금은 전지헌신에 돌려차기랑 정신수양. 정신수양 좀 급함. 지금은 정신수양이 제일 급해. 규준? 또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
전지로 지우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괴로울 것 같네요. 4평. 아, 4평 좀 애매한데. 부패한 와처. 와처가 부패하면 어떡하지? 황금눈 드디어 일한다. 지금 6이면은 부복을 두 개 써야 되니까 부복은 지금 버려놓고 전지 평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서순하는 방법도 왜 무궁무진해? 염주 아이 삽에서 진짜 그지 같은 건 다 나온다. 아주 그냥 판도라의 삽이야. 쓰레기여서 무단투기에서 땅 파면 나오는 거였구만. 좋은 유물이었다면 땅에 묻혀 있었을 리가 없지. 손절 전지 뭐 넣어야 되지? 전지가 덱파워는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추월 마요 더블로 쓰면은 짱짱 세지. 삼턱 극혐. 전지 빠짐. 꼭 전했어야 했을까? 뭐 이제부터 안 맞으면 돼.
돌화 써도 된. 이거 쓰면은 저거 강림 풀릴 건데. 뭐 어때? 아니네. 이거 근데 일관성 없던데 전에 해보니까. 어느 버프가 먼저 걸렸냐에 따라 다른가? 턴 괜히 넘겼나? 드로가 졌다고 할 줄은 몰랐지. 쓰레기야. 전지 이거 없애야겠다. 너무 많이 맞았는데. 근데 뭐 다음 여기서 질 것 같진 않고. 전지 전지 전지. 까막인데도 그래도 파워카드 쓰는 게 맞긴 하겠지. 부패 하나 태울까? 잘 모르겠네. 추월 마요 부패. 경각을 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 편까지 뽑을 수 있나? 4장 뽑으면은 조금 뭐 근데 감당 안 되는 도박도 아니고. 됐다. 이게 맞춰져.
여기에 마음의 옷이 있으면, 아니 정신 수양 있으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포션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정도 생각했네. 한 개 살 수 있겠다. 땅에서 낡은 동선을 파는 건 어떨까? 부패 지울 돈 안 되지. 이걸 부패를 들고 가야 되네. 핸드 조져줘. 파워 카드가 엄청 도움됐다. 우복도 하나 씌웠어야겠다. 창방 퍼펙트 안 거는 중인데 여기서 포션 괜찮은 거 남아줘야. 펜촉 포션 아예 안 나왔네. 모르겠다. 질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허접이 될지 와처가 허접일지. 폭풍 전야 이거 고동 딜만 장난 아니겠는데.
되겠다. 울파까지 있고, 이거 천신이라 코스트도 넘치고, 이거는 뭐 코스트가 진짜 말 그대로 넘치네. 20 취약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지가 좀 부진했었지만 결국 전지가 일을 냈다. 1 편지 칼로 죽이자. 편지가 된 심장. 미스터리 머신. 아, 맞춰. 근데 어려워, 어려워. 명상 안 나오면 맞춰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